천안의 어느 교단에 속한 어느 교회의 마당에 세워져 있는 예수상이 아닌 어떤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이 아닌 형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천주교 마당에 마리아상을 세우는 거나 예수님 얼굴이 아닌 형상을 조각해 놓고, 왜냐면요, 저 조각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볼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상상으로 그린 거거든요. 상상으로 그릴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천주교처럼 마당에 마리아상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가 바울상을 세우고 뭐 예수님상을 세우고 뭐 아버지 하나님 상을 세우고 성령상을 세우고 그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가 좀 계속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을 볼까요? 4절을.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 가운데 우리 하나님도 속합니다. 하나님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만들죠? 여러분들이 십계명에 도전하죠? 저 자체가 저게 하나님 상이 아닌데 저렇게 세워놓고 누군가는 기도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저 형상에 대해서 예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 형상, 저 얼굴 형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대할 수도 있고 사모할 수도 있잖아요. 뜻밖의 엉뚱한 우상 숭배를 우리가 조장할 수 있다는 거죠. 눈에 보여야 믿나요?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죠? 천주교처럼 우리가 망하고 싶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형상은 예수님 상이 아닙니다. 예수님 상이 아닌 것을 세워놓고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이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으로 생각해서 형상을 만든 자체가 정말 위험한 거죠. 또 다른 종교를 만드는 건 똑같거든요. 또 다른 종교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형상을 세워놓고 교회가 뭐 하는 거죠? 참으로 참담하지, 그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언어가 방언이라 하면서 뇌까리는, 그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고뇌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우리가 깊게 공부해야 될 우리가 엉뚱한 방언으로 말하는 거나 뭐 매일반이겠죠.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은 어떨까요? 성령의 능력 앞에서 귀신이 잡고 있던 성도의 혀가 꼬부라지고 입 밖으로 튀어나와서 뱀 혀처럼 움직이는 이 실상 앞에서 방언을 한다고 했지만, 하늘의 언어를 한다고 했지만 성령의 능력 앞에서 꼬부라지고 혀가 튀어나와서, 성령이 잡고 있었다는 그 혀가 튀어나와서 뱀의 혀처럼 움직이는 그 성령의 능력 앞에서 맥을 못 추는 그 귀신의 역사로 인해서 하는 그 거짓 방언을 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현실은 또 얼마나 슬픈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부터 배척당할까요?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